한국에 계신 사회인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둘째 날 오늘은 D구장에서 실황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총 6게임을 저희가 실황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고 각 경기별로 나눠서 총 6게임의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첫 번째 게임 상대인 이누회와 나이스타즈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황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둘째 날 64강전 D구장에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나인스타즈 대 이누에, 이누에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위원 SK 기아 프로 출신 최현정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에서 이어서 오늘 이제 둘째 날 비출부 경기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인 야구 경기 지켜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여태까지 제가 너무 사회인 야구 분들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러면 우리 최 의원님 그 다음 주에 선출부 경기를 보면은 나가 떨어지시겠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렇죠. 이제 비출부 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죠. 정말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네. 네, 선출은 못하면 까야죠. 선출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제 그러면은 네. 그건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선출부까지 끼는 정도의 수준이면 비출부 분들도 당연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비출부 경기에서도 사실은 그 선출에 버금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경기 플레이볼이 맺혀졌고요. 초구부터 생각보다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네. 지금 사실은 이누의 공격부터인데 이누의 선발 타격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성준, 2번 타자 오승훈, 3번 타자 조현행, 4번 타자 백승철, 5번 타자 황영호, 6번 타자 강구경, 7번 타자 최영훈, 8번 타자 신태범, 9번 타자 황일구.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오늘 이누의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인스타즈는 사실 저희가 우도지를 아직 못 받아서 선발 투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100번을 알아도 저희가 우도지를 못 받으면 아직 기록도 안 올라왔고 우도 자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 라인 스타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사구. 아 약간 떨어지네. 사실 잡아줘도 상관없는 볼이었는데 얼마나 높았던 거예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라인 스타즈 수비 라인아웃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 신진혁 선수군요. 아 쳤습니다. 3루수 길게 1루로 그리고 아우 잘 잡았네요. 오, 이 3루수 누가 보죠? 박운종 선수. 아우 좋은 수비 보여주고 하시네. 이슬이 지금 잔디마다 엄청 많이 껴있어가지고 바운드가 상당히 빠른 바운드였는데 그렇지. 아주 캐치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착각했는데 플레이 자체가 뭐 조금 바운드가 송구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좋은 송구는 아니었었지만은 뭐 훈도덕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자 2번 타자 오승훈 오늘 선발 투수 민호의 선발 투수. 아 1번 타자 박승준 선수는 나풀이었군요. 네 오늘 민호에는 나풀이 두 분이 계십니다. 1번 타자하고 2번 타자 좌익수와 포수로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신진혁 투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직구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제구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좋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카운트를 좀 이제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투수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비 나인스타즈의 수비 포메이션 선발 투수 신진혁, 캐처 이대용, 일루수 김동연, 언 2루수 이동영, 3루수 박은정, 쇼스톱 한동희, 레프트 전영배, 센터플라이 최한승, 라이트플라이 김영배.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카운트가 물린 이번 타자 오승훈 타자. 4구 낮게 구속이 지금 지속적으로 112km, 112km. 구속이 굉장히 4회인 야구치고는 빠른 편인데 그렇죠, 그렇죠.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키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자,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오구 쳤습니다만 파울. 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익수 자리 잡았고요. 우익수가 안정적으로 캐치하면서 투아웃. 좌익수와 3루수가 좀 떴을 때 아, 맞네요. 지금 좌익수 3루수분들이 전부 다 지금 손으로 가리고 계신데 플라이볼 네. 떴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네네. 앞인지 뒤인지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섯에는 3번째 조현희 선수. 아 그렇죠. 아 들어갔죠. 예, 예 들어갔죠. 올해 9위로 사실 지금도 112km가 나는데 9위로 누르는 스타일은 사실은 정확하게 아닌 것 같지만 뭐 지금 세 타자 중에 세 타자 전부 초구 카운트를 잡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코스였지만 약간 낮게 구성이 네. 되면서 볼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낮게 낮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네, 타자가 치기가 까다로운 볼일 거예요. 사실은 이 토너먼트 경기의 특성상 한 게임을 지면 바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게임에 임할 것이고 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뭐 중간에 감정이 좀 격해지는 그런 게임들도 간혹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번 나눌게요. 사회인 야구는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이기면 좋지만 지더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여기서 포켓몬 선생님이나 자기만의 투자로 풀어가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아가면 안 되거든요. 호쾌하게 삼진을 당하는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고 나가죠. 네, 그날은 이제 저기
스크린 야구장. 아,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있는 3번 타자 조현애. 첫 번째, 두 번째 타자와는 조금 다르게 유리한 카운트로 축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실은 제구가 살짝 안 되면서 뜨는 볼을 좀 보여주고 첫 번째 출루를 신기한 투수. 자, 이번 타자 백승철. 이누에가 죄송합니다. 이누에가 인천고등학교 동문팀이거든요. 네네. 인천고 하면은 사실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좋은 선수도 배출이 많이 됐고 이번에도 SSG 와이번스 1차 1번 사이드암 투수를 배출을 한 아주 명문 학교죠. 네. 지금 4번 타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백승철. 네, 백승철 선수는 완전 라인에 바짝 붙어서 왼쪽은 닫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바깥쪽은 내가 조금이라도 붙어서 가까이 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라인을 그냥 밟으시고 지금 치고 계십니다. 자, 3번 1루 주자인 조현행 선수가 지금 몇 차면 뛰겠다는 약간 그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투수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죠? 네, 많이 쓰이죠. 3구볼, 3볼까지 몰리네요. 세트모션에서의 밸런스가 약간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전에 와인드업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세트모션은 조금 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자가 나가는 상황이 투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세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아우! 그렇죠. 어차피 투아웃이기 때문에 도루를 주더라도 타자를 잡아내면은 결국은 무실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3볼 원 스트라이크. 승철 선수를 상대로 이제 오고 주자 뛰었고요. 자, 스윙인가요? 네, 스윙으로 이제 포카운트. 자, 2루는 던지질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누의 팀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나이가 조금만 들어 보이시는데 역시 경험으로 스타트가 아주 빨랐어요. 자, 풀 카운트 쳤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4번 타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다음이 5번 타자 황영호 선수가 나풀이시거든요. 네. 이누에 나풀이면은 인천구 출신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누에가 저 그 동문 이름이었습니다. 아, 아 몸에 맞는 볼. 아, 종아리 쪽인데요. 네네. 30번 지금 백승철 선수 선수 보시는 분인데 일단은 벤치에 괜찮다는 그 쪽에 사인을 하고 이루까지 걸어나갔는데 종아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고 좋지만 지금 아침에는 해가 떠있지만서도 조금 쌀쌀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좀 네네 쌀쌀하죠. 근육이 제대로 이제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맞게 되면은 똑같은 공에 맞더라고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심해 주세요. 자, 투수 포수가 아 침스캡이 한번 자, 나가 있는 선수 아 쇼스톱 한동희 선수가 제가 알고 있는 한동희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유형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한동희 선수 어떤 4번 타자 쇼스톱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름은 그 저기 옆에다 위치에 약간 유망 중인 한동희 선수가 동명이인데 체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노구리의 영상 주자가 나아가고 나서부터 지금 많이 급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3번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이후에 셋 포지션에서 계속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지구를 제대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이스타 신진혁 투수. 세포션이 들어갔을 때 왼발이 스타트가 될 때부터 네. 온몸이 힘이 그때부터 빨리 던지려고 하니까 네.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너무 경직된 자세로 지금 공을 던지고 있어요. 전제. 사인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유격 산동희 선수와 투수 신진혁 선수 간에 사인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리드가 많아서 견제를 하긴 많아요. 자, 좋은 볼이에요. 투수 유격 수분이 좀 센스 있게 투수가 자꾸 급하니까 일부러 견제를 한번 통해서 흐름을 끊어준 모습이라고 조금 볼 수 있죠. 1루 상황에 쳤습니다. 3루수! 걷어냈어요! 1루 성공! 아! 이게 뭔가요? 그 사이 1루 주자 호민 아 잘 잡았는데 자 3루수 박은종 선수 아 정말 잘 걷어냈거든요. 네네네. 사실 밸런스가 무너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잔디가 젖어 있다 보니까 네. 나이스 캐치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이 조금 미끄러지면서 아니 터무니없는 네, 다이빙하면서 굉장히 잘 걷어냈거든요. 네네. 잘 걷어냈고 자 2루 주자를 태그하기에는 약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 1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2루에 송구를 했지만 송구가 벗어났어요.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조현우 선수가 홈인하면서 한 점 먼저 설치하고 있는 인우의 팀. 석에는 중복용 선수가 사실 우한테서 황용호 선수 3루 쪽 땅볼로 쳤을 때까지만 해도 아, 무난하게 이제 나풀 두 명을 이번 좌석까지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사실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하는 거 거기다 이제 톡톡 갖다 주면서 그냥 가볍게 막아주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막아주면 투수가 더 편해지거든요. 네. 투 스트라이크 예. 타자들이 쉽게 뺏은 안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관록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려보면서 먹어도 컨택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신중히 주자 1-2루 상황 투아웃 투볼 투스트라이크 투수 신진혁 타자 강보경 5구 6개 영상 인구 입장에서 아 인구 인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를 더 내야죠. 그렇죠. 낼 수 있을 때 충분히 더 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풀카운트에서 주자들 뛰었고 아! 루킹 상태! 자,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루킹 삼진으로 1회 초 인우의 공격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드림팍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 시장대 스웨인 야구대회 비출부주킵 4강 둘째 날 지금은 오늘은 D구장에서 실황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인우의 공격을 나인스타즈는 잘 막아냈고요. 그렇죠.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이제 1회에 한 점을 내줬기 때문에 1회에 사실 스웨인 야구는 점수를 많이 내는 게 좋고
그렇죠. 일반 프로야구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 사회인 야구는 1, 2번 타자를 강타자를 넣거든요. 네. 이유는 타석에 많이 세우는 게 사실은 사회인 야구는 아, 작전이군요. 네, 잘 치는 사람들이 한 타석이라도 더 들어가는 거. 네네. 아, 물론 이제 뭐 1, 2부 정도 수준이 되는 팀들은 프로야구와 비슷하게 뭐 1, 2번은 빠른 타자들, 그다음에 3, 4바, 5번은 이제 강타자들 위주로 던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인 스타즈의 선발 투수는 오승훈 선수. 어떤가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네, 되게 부드러우면서 이제 힘을 지금 체구가 사실 튼튼한 아저씨잖아요. 네, 보면은 되게 절제됨 속에서도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밸런스를 작전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시원정 해설위원 뭐 현역 시절에 투수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하셨고 네네. 이후에 물론 타자로 전향을 하시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순간 라인스타즈 이동영 1번 타자 초코스 트라이크를 넣는 민우의 우승원 선발 투수 타격이 더 어렵나요? 투수가 더 어렵나요? 아, 저는 투수가 더 어렵나요? 좋습니다. 우익수 1루수 우익수 아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먼 거리를 뛰어왔기 때문에 거리가 모자라지 않았어도 캐치를 조금 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아쉬운 골이 나왔습니다. 일단 원골 원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노골 투스트라이크 카운트는 투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 변하고 야, 저는 타자 등에 맞는 줄 알았는데 끝에서 갑자기 확 끊기시네요.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사실 저런 골 잘 쳤네요. 그렇죠. 좋습니다만 상당히 빠르세요. 타자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본인이 사인 알겠다는 마인드 들어가서 바로 던지시거든요. 저렇게 되면 타자가 생각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지는 거는 투수입니다. 일단 원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 놓은 이누의 선발 투수 확실히 제구력도 좋고 템포도 좋지만 강속구나 막 꺾이는 변화구가 아직은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위닝샷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잘 골랐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놓고 타자를 요리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두 골 투 스트라이크 시장배가 제공되는 배이 있습니다. 배 네. 외에는 이제 다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배실 경우에는 본인 배에서 써도 되는데 4가지 스펙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서 그 배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유격수, 아 유격수 위로 떨어지는 안타. 아 2루까지 가나요? 분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콜플레이 콜플레이도 콜플레이였고 지금 햇빛에 가려가지고 전혀 스카트를 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격수는 조현행 선수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만 자 이런 바가지성 안타 네. 투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반대로 타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지금 같은 경우도 자익수가 선출이다 보니까 네. 저는 캐치가 가능한 걸로 봤는데 아. 스타트 자체가 지금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햇빛이 너무 지금 완전 정면에 있거든요. 양팀 모두 지금 좌익수랑 선수가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뛰었어요. 1루로 길게 송구 아우 슬라이드 묻어갔네요. 자 어제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회 이제 베이스가 조종영이 아니고 이동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제도 중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루 상황에서 주루 상황에서 사실 슬라이딩을 하면 거의 100% 세이브예요. 왜냐면 베이스 룰을 아 쳤습니다. 센터 방면 김현수 잡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승부 아니었나요? 그렇죠. 지금 사실 투스트라이크를 잡고도 네. 냉정하게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거나 완벽한 변화구가 위닝샷이 없기 때문에 네. 투스트라이크를 먹어도 충분히 컨택이 가능한 볼이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자기 볼을 좀 기다리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물론 본인이 기다렸던 볼이 와서 스윙을 돌렸겠지만 조금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나인 스타즈 입장에서는 다음이 지금 현재 박운종 선수고요. 타자가 쳤습니다만 네네. 아! 도루! 아, 전 견제 아쉽습니다. 도루를 견제를 상당히 특이하게 하시네.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른손 잡이면 왼쪽으로 돌아서 견제하는데 반대로, 예, 반대로 돌아서 지금 뭐지? 자, 투수 잡아서 아, 아, 자, 아 이거! 왜죠? 왜? 왜 뛰었을까요? 뛴 것도 뛴 건데 왜 섰을까요? 스타트를 걸었으면은 일단은 뛰는 게 맞는데 네. 아니 지금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네. 일단 땅 치자마자 스타트란 게 이해가 안 갔고 떼굴떼굴 굴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왜 가다가 멈췄죠? 해외냐고에 사실 따지고 보면 묘미점인 몸인데 자, 이 선수 제가 얘기했던 한동희 선수 포스는 거의 저거예요.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 선수가 전형적인 어퍼스윙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베인 야구의 기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장비가 일단 벌써 헬멧부터 시작해서 아대까지 완벽하게. 자, 주자 뛰었고요. 아, 쳤습니다! 좌익수 좌중간을 가려놨다. 2루 타석인데요. 자,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까지 달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홈이 1루 주자 한 점 추가하는 나인스타즈 타자 주자 한동희는 2루까지 좋게 한 세리머니를 보여주시네요. 자, 바로 1대1 동점까지 만들어내는 나인스타즈. 제가 4번 타자 한동희 선수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 선수가 저렇게 노림수가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앞에서 그냥 선택이 아주 잘 되죠. 오, 5번 타자 이대용 선수 캐쳐인데 좌타에 서 있네요. 예. 아, 그게 속쾌하게 하게 되거든요. 스윙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무서운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캐처를 보는데 아우 정말 이상 사회냐고 이런 선수가 있나요? 아니 나인스타즈는 확실히 이 체계가 잡혀있는 게 공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타자가 주자한테 사인을 내보는 거예요. 저런 안 보이는 플레이들을 하긴 사실 어려운데 저런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인 플레이가 잘 촘촘하게 잘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개개인이 잘해서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뭉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거든요. 자, 두 번째 스트라이크 오고 아 무한 볼. 나인스타즈 선수들은 조금 자체가 많이 젊어 보이신. 제가 봤을 때는 저 한동희 선수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저보다 한 열 몇 살 정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대용 선수 두 좌타에 포수 공연하는 걸 주의했고요. 자, 주자 1, 3루 아 1, 2루 자, 투아웃 상황까지 몰린 상황에서 지금 점수를 내줬거든요. 인후에는 그리고 또 연속해서 주자를 또 내보냈어요. 막아야겠죠 인후에는. 반대로 나인스타즈는 점수를 지금 더 내야 되겠죠. 14강 준결승 경기까지는 제가 보는데 아마추어 대회는 준결승부터 홀드가 없거든요. 근데 14강전이나 32강전은 홀드게임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다음 주에 경기를 하겠지만 최대한 짧은 이닝에 끝내려고 하는 모습도 좀 필요합니다. 쳤습니다. 네. 2루 아 윙스 앞에 안타. 자, 2루 주자 한동희 홈까지 오나요? 홈까지 오나요? 홈!
홈! 자, 여유있게 홈이. 아, 여기서 또 점수가 나네요. 이루수가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못 미쳤고요. 자, 우익수가 잡자마자 바로 송구를 했으면 송구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라인스타즈 2루 주자 한동희 선수가 거침없이 돌았어요. 네. 3루를 돌 때 난 들어가겠다. 아, 좋은 거네요.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빨라요 저 선수가. 네. 상당히 날렵합니다. 쳤습니다만 1루측 1루수 쫓아가 봅니다만 다석에는 6번 타자 정황대 선수가 나왔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 공이 먼저 도착하네요. 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라인스타즈의 공격은 잠시 후에 저희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다시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4회 야구대 비추루 64강 둘째 날 오늘은 D구장에서 첫 번째 경기로 인우에 대 라인스타즈, 라인스타즈 대 인우의 경기를 실황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말 라인스타즈가 이제 두 점을 내면서 역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인우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시 또 점수를 또 내야 되겠죠. 그렇죠.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야구는 네. 점수를 내야 됩니다. 네. 네, 1회 양팀 공격이나 이제 수비를 제가 좀 본 결과 네. 라인스타즈는 약간 경험 그리고 라인스타즈가 아니라 인후에는 좀 경험 연륜 네, 연륜 네. 그리고 라인스타즈는 약간 이제 패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경험과 패기의 싸움이 아닐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석에는 7번 타자 최영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아, 인구 확실히 안배가 있어 보이시네요. 네. 저기 동문이어서 엔천고 유니폼이랑 똑같진 않지만 앞에가 네. INK로 똑같이 인구에 네. 그리고 살짝 부정했다는 쳤습니다만 파울.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첫 번째 경기가 좀 팽팽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1회 1점 그리고 2회 말에 2점 이때 이제 재미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만 포수가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인후의 팀은 연륜 말씀드렸잖아요. 네. 40대 분이 막내신 것 같아요. 얼굴은 40대신데 공기가 바짝 떨어서 파울볼을 전력으로 주스러 오신 모습이 방금 제 눈에 포착이 됐어요. 우리 최현정 해설위원도 저희 팀 이제 같이 뛰시잖아요. 네네. 저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우리는 선출이고 프로 출신이고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저렇게 뛰고 싶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네. 그럼 굴러서라도 가야죠. 그래서 어제. 아, 씨, 삼진. 어, 이거 뭐죠, 이거? 야, 포수가 어깨가. 이대형 선수, 아까 우투 자타라고 했던 이대형 선수죠. 너무 좋아서 원바운드로 던졌습니다. 힘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감춰놨던 지금 아드레날린을 여기서 네. 지금 다 폭발시키고 있어요. 뭐, 좋아요. 맞습니다. 8번 타자 신태범 선수네요. 네. 아, 볼 빠졌지만 주전은 없는 상황. 아까 우익수에서 조금 아쉬운 송구를 네. 네. 한 번에 빼주지 못하면서 실점의 빈미를 네. 제공한 선수인데 타격에서 한번 보여주고 기대하겠습니다. 신태범 타자. 이구 쳤습니다만 프로. 아, 지금 타격을 하는 걸 보니까 네. 방금 전에 스윙을 할 때 몸을 빼면서 하네. 네, 그리고 받쳐놓고 치지는 못하고. 네, 받쳐놓고 치지도 못하고 보면은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네. 타이밍을 한번 잡아놓고 칠 때 한 번 더 나가세요. 두 번 나가요. 중심이동. 여기서 한 번. 아, 지금도 한 번 나가시네. 네, 그러네요. 아, 지금은 한 번 나가는데 그 전에는 타이밍을 이제 못 잡으셔서 그리고 다리가 너무 많이 빠지세요. 거기 이제 무서운 거죠. 조금 한 번 다치기 시작하면 오래 가실 때가 되기 때문에 공이 무서우시네요. 이렇게 도망가는 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손 타자 입장에서는 오른손 투수 던질 때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볼이기 때문에 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도망가면 안 돼요. 타자는. 아, 높이 뜬 공. 격구장으로 넘어갔나요? 볼카운트는 두 번 쳤어. 파울로 코트를 그래도 잘 해내고 있네요.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 잡았으면은 아웃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네. 금기는 자, 공을 상당히 많이 던지게 하고 있는 신태범 타자 쳤습니다. 센터 방면 센터. 아. 타 기록하는 신태범. 우익수에서 아까 조금 뭐 송구가 약간 좀 아쉽긴 했지만 뭐 타격으로 저렇게 많이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만회를 이렇게 해주느냐, 네. 아, 실수를 함에도 이제 계속 실수만 하느냐 차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수한 거를 아주 충분히 잘 만회를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도루까지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리드가 없네요. 아니, 도루 하실 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뛸 생각이 없어요. 네네. 아우, 좋은 볼이네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좋은 볼을 잘 던져줬고, 아까 말씀드린 주자가 나갔을 때 급하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제구가 흔들리는 그거를 이제 잘, 투수는 이제 신경을 써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뛸 생각이 없거든요. 전혀 뛸 생각이 없네요. 좋습니다. 1루수! 아, 1루수가 걱정네요. 그 사이 1루 주자 신태범 선수는 2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아, 왜 못 잡았어? 1루수가 잡을 수 있었는데 당신 우리 팀 살려준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주자 1루로 이제 스코링 포지션을 2루에다 갖다 놓고 1번 타자 박진영 선수 선출이거든요. 신진혁 선수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제대로 보지 다소개는 2번 타자 황인호 선수죠. 아, 아니고요. 1번 타자군요. 박승준 선수. 네, 맞습니다.
그래? 이브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워 스윙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코스대로 짧게 짧게 수비가 없는 빈 곳에다가 기술적으로 치는 그런 스타일의 좀 팀 컬러를 보여주는 팀인 것 같아요. 무슨 매치구는 있어요 스위스들이. 네, 그게 투아웃으로 빨리 바뀌어야죠. 아웃카드 좀 밀려야 되는데. 아, 좋은 분야. 자, 이 위기를 나인스타즈는 어떻게 넘겨낼 것인지. 좋습니다만 36초 파워. 굉장히 그 인후에 도구하고 있어요. 확실히 동문회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문회다 보니까 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열이 확실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40대 그렇죠, 중반 그렇죠. 선수가 막 뛰어다니고 스스로 쳤습니다. 3루스 잡아서 넘어졌지만 아 태그가 됐나? 아 태그 됐다는 판정. 그리고 네. 1루에서는 세이브. 아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아까 1, 2루에서 악소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자를 태그를 해주면서 태그가 됐다는 판정인데 네, 태그 됐다. 타자는 태그 안 됐다. 서로 본인한테 유리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대회는 비디오 판독은 없고 합의 판정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3피트 라인이라는 개념이 네. 오버런을 할 때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네. 저렇게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3피트 라인 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심판 네. 재량 하에 네. 아웃을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디오가 없고 심판위원들 간 합의 판정이 있다라고 이제 인후의 감독님에게 설명을 우리 심판위원들께서 해주셨고 아, 감독님도 네, 뭐 네. 수긍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아웃카운트를 하나 밀리고 주자 상황은 똑같이 다시 밀리고 상무 주자를 이제 아웃을 시켜준 상황이 아웃카운트도 분명히 하나 늘렸었고 또 이제 반대로 다시 또 주자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한 내야는 이제 편한 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죠. 이번 타자 우승은 투수죠. 투수 이번 타자도 좀 생소하네요. 투수 1번 타자도 있습니다. 아, 투수 1번이나 3, 4번은 좀 많은데 아, 2번 타자 네. 자체가? 네네. 어이구! 공 빠졌고요. 2루 주자 3루까지 3루 돌아, 슬라이딩! 오버런! 아우, 넘어갔죠. 아우! 이게 변수는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네, 슬라이딩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룰을, 3루 베이스를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그냥 베이스 잡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랬어야 되는데 자, 또 감독님 또 나가셨어요. 요거는 근데 아니 미끄러워서 이렇게 나갔다 있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기가 미끄럽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감독님은 기다려봐라.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심판위원들 두 분이 이제 합의 판정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웃인 것 같고 또 이게 왜 감독님이 나오시니까 대선배님이 나갔는데 우리도 나가야지 하고 으쌰으쌰 다 나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세이브로 아 오버런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정 자체를 저희가 이제 뭐 리플레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저 심판위원들이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주자가 슬라이딩을 하고 미끄러져 나갔잖아요. 네. 미끄러져 나갔고 미끄러진 나간 상황에서 충분히 베이스를 밀고 나갈 수 있지만 그 3루수가 다칠 것 같아서 아마 뭐 피해서 이렇게 나간 걸로 그렇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인후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그렇죠. 번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오버런 맞았고 제가 봤을 때도 태그도, 예, 태그도 아웃타임이었고 정말 냉정하게는 다친다고 이제 저렇게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면 심판위원분들이 판정을 했을 때 태그가 늦었다고 뭐 번복을 그렇게 번복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중계석에서 바라봤을 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심판위원들께서 합의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선수들은 따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계속 득점 찬스가 오히려 더 한 베이스씩 지루했기 때문에 1점이 아닌 이제 뒷주자까지도 스코어링 포지션이 나가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투아웃이기 때문에 안타 한 방이면 두 점이 그냥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3볼까지 몰리면 안 돼요. 어차피 투아웃이니까 우리 신진혁 투수는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와인더블 지금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해주는 네. 건데 좋아요. 뒷주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요. 뒷주자 저거 벌써 지금 절반 이상 나가 네, 절반 이상 나가 있어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아닌가요? 아까 상황에서 다시 왜냐면 주자 타자랑은 무관하게 무상에서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홀카운트 그대로거든요. 아, 투스트라이크 3볼인가요? 아, 3볼로 네, 심판이 지금 심판위원이 이제 3볼이다. 아, 이제 3볼이다. 홀카운트다 이제. 아, 루킹 3볼. 아, 이제 루킹이 이제 3볼 투스트라이크 이제 풀카운트. 이제 풀카운트. 예, 그러네. 이제 풀카운트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치고 이제 말루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말루 상황에서 6번이요? 아 조현한 선수. 투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웃 판정을 받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또 나와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초 라인스타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팽팽한 2대2 승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라인스타즈는 말루 상황에서
오해받는 걸로 이제 그 한 점을 더 추가하면 밀어내기로 추가를 하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고, 자 인우의 입장에서는 점수를 큰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어필까지 해가면서 네. 어렵게 네. 기회를 만들었는데 네네. 12점을 꼭 따라가고 또 꼭꼭 따라가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쫓고 쫓기는 재미가 좀 네. 있습니다. 네. 자, 2구 자 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 자 제 3구 쳤습니다. 1루수가 잡으면서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백승철 선수인가요? 지금 30번이었네. 네, 백승철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15번. 거리를 달려가서 네. 피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포구를 보여줬어요. 네. 자 원볼 스트라이크 볼. 뛰시는 걸 보니까 네, 수비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수분께서 또 네. 좋은 공을 던지고 있으시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타격 쪽에는 재능이 없으셔서 투수만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작전을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주 자세를 낮게 잡고 언제든지 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뛰었어요? 파울입니다. 저번에 뛰었는데 죽었어요. 타자한테 고마워해야 돼. 네, 아니 너무. 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동네 마실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시길래 저게 뭔가 싶었거든요. 조기 하듯이 뛰어가거든요. 스킵을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그대로 그냥 출발을 하시네요. 그냥 스타트를 거시네요. 또 안 뛰나요? 정말 걸렸다. 아 이거 아. 상대적으로 지금 인우의 분들이 심판분들한테 조금 어필이 조금은 잦아요. 방금도 포수분이 주신분한테 조금 아쉬운 제스처를 했고 더가웃에서도 아웃 목소리가 리드 줄였어요. 또 나가요. 또 뛰었어요. 파울인가요? 들어왔어요. 라인선상 좌익선상 자 1루지자 2루 들어와서 3루까지 자 홈까지 가나요 자 홈 돌았어요 야 대아호 홈에서 아유 열심히 뛰시네요. 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네, 결과적으로 런앤히트가 되면서 1루에서 사실 코스가 괜찮긴 했는데 치고 다니기 작전이 네, 됐어요. 깊숙한 코스긴 했지만 이제 우중간 좌중간이 아니어서 홈까지는 힘들었지만 네. 런앤히트의 작전이 어떻게 보면 또 땅으로 떨어지면서 저는 좌익수 쪽으로 떨어져서 1루 주자가 홈까지는 못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저게 만약에 플라이볼이 얕은 플라이볼이 됐으면 네네. 좌익수가 인우의 좌익수가 나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블 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라인 선상을 뚫고 나가는 이르타 장타가 되면서 야 1루 주자 신용우 선수 열심히 뛰어서 쳤습니다. 김현수가 자리를 놓쳤어요. 자 2루 주자 스타트 했고요. 자 3루 돌았어요. 자 홈까지 홈인 타자 주자 2루까지 행운의 한타를 만들어내는 자 최한승 선수 중견수 분께서 조금 비껴맞았기 때문에 살짝은 네.
볼이 이제 드라이브였죠. 네. 맞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시고. 아, 저 정도는 잡아줬어야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캐치가. 자, 나왔네. 우리 기록위원께서 이 기록을 이제 뭐 안타로 기록을 하실지 실책을 기록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책입니다. 스타즈 네, 입장, 말씀하셨죠. 예, 나인 스타즈 입장에서는 네. 지금 행운에 행운이 지금 나인 스타즈한테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쳤습니다. 자, 높이 뜬 공 내가 벗어나지 못할 뻔한 아 중견수! 중견수! 코스가 뚝 떨어지네요. 아, 뚝 떨어지네요. 2루 주자 이제 스타트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잡힐 것 같아서 2루 주자가 스타트를 못했는데 자 이런 텍사스성 안타 행운의 안타 자 2루 주자는 늦게 땅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자 1, 3루 상황 자 타자 주자는 행운의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서 지금 4번 타자죠? 지금 타자가? 한동희 선수예요. 네. 깔끔한 좌익수 앞에 안타를 쳐냈던 네. 한동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1루주자 뛰겠죠? 예, 네, 뛰었어요, 1루주자. 네, 여지없이 뛰겠죠, 예. 네.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아, 배트를 바꾸네요. 처음으로 바꿀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에 들고 올 때부터 그걸 들고 왔을 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기 집 안방 마냥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한동희 선수가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은 제가 좀 이따 끝나고 가서 한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너 어? 스키야! 어? 아니면 초구에서 번트 모션을 딱 댔는데 네. 별로 느낌이 안 좋았나 아, 네. 사실 스윙을 했다면은 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번트 모션에서는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3루에서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라이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어! 자, 라이성 3타구 펜스까지 굴러간 공 2, 3루 주자는 이미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차! 자, 2타점 적시 타치고 있는 한동희! 근데 목소리가 이제 아쉽네에서 조금 더 네 적용이 되셨어요. 근데 타자분이 아니에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타자분이 저는 제가 저 한동희 선수가 못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인트도 좋으시고 끝까지 활로스로를 사실 저런 타구에서 네. 어제 경기도 그랬고 보면은 손목으로 억지로 잡아 당기면서 이제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해주지 못해서 파울된 볼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안으로 잘 들어온 타구를 알려보낸 한동희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트 좌타 캐처를 보고 있는 이대용 선수. 타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자 여기에서 나인스타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한다면 이노의 입장에서는 좀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좀 말리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2타점 적시 한 점 더 나온다면 이제 7-2가 되거든요. 5점 차, 뭐 물론 사회인 야구에서 점수 차가 크다고 해서 뭐 점수를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리그 경기하고 다르게 점수 차가 벌어지면 좀 버겁거든요, 주체 가기가. 그리고 리그 같은 경기보다 대회 분들이기 때문에 쳤습니다. 대회이기 때문에 뒤로 벗어나는 네, 스케줄을 빼서라도 에이스나 이제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리그는 이제 1위 있거나 좀 그러면은 이제 에이스나 주축 선수들이 몇 한두 명씩 빠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블록팀 잘해줬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기닝이 사회인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회에서는 비기닝이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현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베스트 선수들이 나오고 그 선수들이 뛰기 때문에 스윙하면서 삼진 그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수비들이 탄탄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대회가 뱃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젖뱃이 이제 카본이나 일반 그 알뱃이긴 하지만은 카본뱃이나 이게 반발력이 좋은 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탄탄한 팀이 그리고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비기닝 많은 점수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가볍게 송구 아웃 하면서 3아웃 체인지. 자 점수 4점을 내면서 라이스아즈가 6-2로 역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슬이 없습니다. 아. 후배 나고. 어,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둘째 날 D구장에서 실황 중계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D구장 첫 번째 경기 나인스타즈 대 인우에, 인우에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현재 3회 초 나인스타즈가 2회 말에 대거 4득점하면서 2대6으로 뒤지고 있는 인우에의 3회 초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누에는 누구죠? 5번 포수 황용호 선수. 5번 타자 황용호 선수. 전에 아주 좋은 블로킹을 보여줬던 선수죠. 나풀이죠? 네, 그렇죠. 자, 나풀부터 시작한 이 시점에 또 마찬가지로 이누에도 한두 점이라도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누의 입장에서는 황용호 선수가 뭐 2루타나 3루타 같은 장타나를 쳐주는 것도 좋겠으나 일단 점수를 조금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에서 일단 출루의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 그게 맞습니다. 남편님께서 스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투수분도 아마 오더 작성을 이제 교환을 하면서 나풀인 거 알거든요. 근데 네. 정면 힘으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자신감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빠집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황영호 선수. 하나 노려야겠죠? 그렇죠. 아, 배시 나가려다 말았어요. 꽉찬 스트라이크라고 심판분께서 판정을 하셨고 그대로 타자는 조금 멀지 않았냐 하는 자리차를 살짝 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놓치지 말고 쳤어야 되는데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들어갔죠. 루키 삼진! 루키 다 좋은데 공을 자꾸 1m당 원바운드로 던지시네요. 외야로 쳐다보라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루수 바운드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이대형 선수가 일루수 연습하라고. 근데 또 심지어 너무 정확한 원바운드가 있어요. 실수가 아니고 의도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습시키는 네. 거예요. 연습으로 지금. 아우, 좋은 노래예요. 너무 좋아. 지금 제가 보니까 강규경 선수가 배시 공을 못 따라갔거든요. 네, 아까 전타석에도 그렇고 지금 타이밍을 많이 늦고 있어요. 변화구! 안 들어갔던 편이죠. 저렇게 빠른 직구 후에 네. 낙차크 커브를 저렇게 꽂아 넣으면 네. 허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너무 몸쪽으로 붙어서 안 쳤는데 사실 스트라이크를 전 들어본 걸로 봤는데 근데 저런 거 스트라이크 잡아주면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칠 게 없어요. 욕하고 싶죠. 도대체 어떤 걸 쳐야 되나? 전 대놓고 욕해요. 아, 그런 모습. 이걸 어떻게 치라고? 보기 안 좋습니다. 아, 변하고 낮게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라구 선수들도 완벽하지 않고 하인야구 선수도 힘들 때 이런 식으로 좀 공이 연속으로 좋은 볼이에요. 그럴 때 그래. 제가 이제 뭐 하나를 누리고 과감하게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자꾸 걸어 나가려고 해요. 아까도 그랬고 자꾸 이 눈의 팀은 일단 출루도 좋지만
과감하게 쳐서 나가면 장타를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자꾸 걸어 나가려고 해요. 네, 풀 카운트. 아, 결국 걸어 나갔네요. 네, 결국은 걸어 나가긴 했습니다. 염원이 통했네요. 제가 사실은 그 사회인이라고 하면서 뭐 홈런도 1년도 한 2개씩 뽑았고 치고 근데 삼진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본래 걸어 나가기가 싫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삼진 당하더라도 전 치고 나갈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치러 왔지. 볼넷으로 나가고 볼넷 걸어 나가려고 야구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아, 물론, 물론. 중요한 경기라면은 뭐 살아나가야 될 상황이면 살아나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치고 나가야죠. 근데 물론 대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뭐 최은정 형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지만 강교국 형 선수가 오히려 그렇게 볼넷으로 나가는 게 사실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번엔 이루수 최영훈 선수가 슈퍼 2대6 내전 4점을 뒤지고 있는 이후에 3회 초 일단은 원아웃에서 타자가 나갔어요. 이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죠. 아 최영훈 선수죠? 아니죠. 바뀌었죠? 권정목 선수로 아까 교체가 됐었죠. 아 네, 21번 대구인 권정목 선수 이루수 포지션. 아 그렇죠. 네, 아까 네. 4번 포지션이 아웃됐다고 하면서 오늘 첫 타석이네요. 그렇죠. 보호대로 해주면서 프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으신 게 오면서 살짝 쩔뚝쩔뚝 보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아, 첫 타석이니까 아무래도 글쎄요.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과감해야 돼요. 인도 주자는 스킵이 아 빠졌어요. 블록킹 해주셨어요. 자, 인고 아 인고 잠깐 이게 이제 유니폼에 인고가 바뀌었으니까 네. 자꾸 인고 하긴 했는데 네. 이노에는 확실히 연배가 다들 좀 높아 보이시긴 하네요. 네, 네. 자 3볼 1스트라이크 주자 뛰었고 볼래. 타자도 이제 대차로 지금 나인스타 포수가 이대용 선수가 투수한테 던져주면서 네네. 공이 빠질 뻔했거든요. 볼넷이라도 볼대도 상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공이 빠지면 주자들이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구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자, 한동희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야 잘하고 있어. 끝나고 뭐 먹을 거야? 삼방탄? 오케이. 그렇죠. 지금 한동희 선수는 약간 지금 가라앉히는 그런 언어를 아마 많이 쓰고 잘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팀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 다 너만 믿고 있다 던져줘라 뭐 잘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주자가 두 명까지 쌓이긴 했지만 뭐 크게 뭐 그러니까 본래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봤을 때 매 이닝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줬거든요. 아 스트라이크 그냥 자신있게 꽂아라 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 한동희 감독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반 제익 선수 네. 첫 타석 오늘 첫 타석이죠. 네. 교체로 들어온 좋습니다. 1루수 쪽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가는 파울. 지금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사실 몸매가 조금은 아지틱하잖아요. 아, 날렵해요. 네, 날렵한 것도 있고 지금 유격수 포지션에서 제가 어제 경기에 말씀드렸는데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에 주자를 잡아두면서도 미리 나가서 또 수비를 할 때 타이밍에는 수비 위치에 또 가 있어요. 네. 저런 식의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쳤습니다. 유격수 한동이 잡아서 2루로 2루 토스 1루에서 아웃 1루 아웃이죠. 아웃 세이브예요? 이거 세이브하지 않습니까? 아웃 아웃 그랬습니까? 세이브로 오 3덩이 날렵해요. 그리고 수비도 보기와는 다르게 배가 많이 나와서 잘 안 내려갈 것 같았거든요 자세가. 근데 수비 너무 잘하시네요. 투수는 스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저지선 한 발이 진입되고 3조의 주자가 현재 나가있는 상황.
이제 뛰었고요. 작전이 아니고요. 그냥 다 투사수가 사위는? 이제 팀마다 조금씩 틀린데 커트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저렇게 그냥 투수한테 신용만 하고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 볼 빠졌지만 세도는 사위라고는 이제 배번 규정은 없나 봐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회자리 수.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999번을 달았다. 아, 어제도 그렇고 세 자리 수에 네 자리도 있어요. 아, 네 자리도 있어요? 천사 뭐 이런 거.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자리 당한 경우는 그래도 없죠. 세 자리도 좀 드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555번이 그렇죠, 그렇죠. 많았죠. 네네. 그리고 100번도 많았고 오늘 또 선발 투수인 신진혁 선수도 100번을 달았고 딱 게임. 아, 이게 많이 흔들리는 대신 아직에 이제 안정감을 이제 시작할 때 좀 주는 그런 모습의 투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가 좀 갭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좋습니다만 또 오늘 첫 타석이잖아요? 네네. 맞나요? 맞죠? 중간에 이제 2인 교체 때 대수비로. 아닌데, 황일보 선수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지금은 황일보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볼넷을 또, 2루 주자! 아, 포수가 못 봤어요. 포수가 지금 2루 주자가 틀려고 막 가다가, 근데 뭐 2루 베이스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왜냐면 지금 볼넷으로 나가고 투수가 딱 공을 잡았을 때 2루 주자가 지금 유격수 자리보다 더 오버런을 돼 있었는데 2루 베이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2루 주자만 혼자 당황하고 혼자 당황하고 혼자 들어갔어요. 주자 만루에 1번 타자 박승준 선수 나풀이죠. 기회가 또 한 번 왔습니다. 지금 신준혁 선수가 1회, 2회에는 초구를 카운트를 계속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3회 들어서 지금 직접 쳤습니다만 직접 지금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체력이 급격하게 약간 저하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와인드업 상황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는 이제 약간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공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흔드는 게 이제 템포가 바뀐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첫 이닝이나 이제 두 번째 이닝 때는 좀 자신 있게 흔든다는 느낌이면 지금 좀 힘들어해요. 아우 좋네요. 자, 일단 좋은 볼을 하나 꽂아 넣으면서 스트라이크를 추가하고 있는 신진혁 투수. 초구 스트라이크를 못 잡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지금 제구력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승부를 해야 돼요. 어쩌면 변화구에 아쉽 삼진 수비요 3회 초 2회 점수 내지 못하고 3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 9회 화성 시장 예정 4인형 대회 비출부 64강전 둘째 날 D구장에서 첫 번째 게임을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우에 대 나인스타즈, 나인스타즈 대 인우의 경기 3회 말 나인스타즈의 경기고요. 3회 초에 인우가 말루 찬스까지 잡았습니다만 점수를 내지 못했고, 자 인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상황이고, 그렇죠. 예,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고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1루수 네. 강보경 선수가 아웃이 되고 네. 1루수 자리에 우성주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나인스타즈가 점수를 더 추가한다면 인우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좋은 기회를 이제 날리고 나서 네. 기회 뒤엔 위기, 위기 뒤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이미스가 여기서 이제 네. 위기 뒤에 기회를 잡게 되면은 나인스타즈는 사실 여기에서 점수를 그렇죠. 낸다면 승기를 잡는 걸 그렇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송구 아웃. 원아웃 잡는 인우에. 자 인우에 일단은 골 카운트를 일단 하나 잡았어요. 자 우승훈 투수가 투수가 사실 인우에 입장에서 없어서 뭐 교체를 안 해주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웃 카운트 하나 추가했고요. 자 아우 좋은 볼이네요. 예. 깜짝 놀랐는데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죠. 네. 자 변화구 제구를 잘하는 것 같네요. 투수가 우승훈 선수. 우승훈 투수 지금 31개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편인 신진혁 투수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신진혁 선수는 살짝 저기 이제 봤을 때 변하고 쉬질 않았네요. 네, 누가 봐도 지금 인우에 있는 지금 투수가 신진혁 투수가 우승훈 투수가 네. 나이가 훨씬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군요. 네.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진 안타. 나지공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안타를 일단은 하나 허용하면서 자 인우에는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선두 타자는 땅볼로 잡아냈지만 두 번째 타자 안타 허용하면서 1루 출루를 허용하는 오승훈 선수. 자 타석에는 신용호 선수죠. 그러니까 엄청난 주력을 통해서 그렇죠. 펀치 자세인가요? 네. 안 될 거거든요 분명히. 안 되죠. 네,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리고 5번 백넘버 위에 지금 일사의 펀치 작전. 아 저 한동이 저 끝나고 저한테 욕 먹을 것 같아요. 유니폼이 예전 일본 국대 유니폼에서 일본 스타일을 지금 선호를 하시나 봐요. 오 펀트 됐는데요. 높이 뜬 건 포수가 잡아가. 슬라이딩 캐치. 이거는요. 아 나인스타즈 한동이 감독이 지금 크게 착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일사 상황에서. 정말 쓸데없는 직거리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포수 지금 인후에 포수 보시는 황용호 나풀 선수인데 아주 좋은 캐치를 보여줬어요. 이게 만약에 1루수가 1루 주자가 지금 스타트를 만약에 걸었다면은 더블아웃 될 뻔했거든요. 네네. 왜 번트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였어요. 아까 전 타석에서 신용호 선수가 안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1루수가 잡나요? 1루수가 살짝 늦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자에 나가 있는 네. 김동원 선수가 네. 단독 도루 능력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아까 네. 뛰는 거 봤을 때 네. 충분히 잘 2루에 도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플레이네요. 그렇게 아니, 번트를 하려고 했다면 초기에 보내기 번트식으로 왜 미리 보여줬을까? 예, 또 이해가 안 되고. 예, 번트를 댈 거였으면은 아예 확실하게 그렇죠. 감추고 있었어야죠. 예. 초고에는 보내기 번트인 척 한번 되고 2구째는 기습 번트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나인스타즈가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은 분위기는 인후회로 넘어가요. 그렇죠. 흐름이 또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야구는 한 경기에도 수십 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자, 뛰었어요. 자 높이 뜬 공 내야 벗어나지 못하고 투수가 잡으면서 3아웃 체인지. 점수 내지 못하고 마무리는 3회 말 나인스타즈는 점수를 내지 못했고 2회는 아주 잘 막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예요? 아. 쿨잖아요. 어,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칠부 64강전 둘째 날 지구장 첫 번째 경기를 실황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3회 말에 나인스타즈 굉장히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작전 미스 맞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감독의 지시 없이 타자가 번트를 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전에 주자 나갔을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약간은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해서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독 번트라고요? 그렇죠.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톡톡 튀는 선수 같아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뭐지, 프로야구에서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런 과의 선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뭐 위기 대 기회 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후에는 일단은 선두 타자가 출루를 했습니다. 안타를 치고 자 조현행 선수죠 타석에 클린업 트리오에 연결이 됐어요. 자 주자가 뛸 수도 있어요. 일단 지켜봤습니다. 초구부터 공략을 하지 않고 일단 초구를 지켜봤습니다. 이누에 같은 입장에는 상위 타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확실하게 점수를 좀 뽑아야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위 타순과는 지금 하위 타순과의 갭이 조금은 있는 그런 팀 같습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일단은 혼자 넣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진혁 투수가 좀 힘이 좀 빠진 듯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눈에 계속 눈에 띄게 보이네요. 아, 주자 뛰었고요. 아, 공 빠졌어요. 다시는 나인스타즈. 2사 2루로 바뀌면서 자, 노아웃 2루. 스타트 좋아. 저기 인웨이 선수분들은 매사에 아주 근데 좋은 마인드입니다. 지금 또 주루 코치 하시러 한 분이 뛰어갔는데 도루 하듯이 전력으로 뛰어나가요. 아, 참 보이죠.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투수 신진혁. 그에는 조현행 타자. 아, 잘 참았네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조현행. 자, 주자는 1, 2루로 위기를 맞고 있는 나인스타즈. 저기에 또다시 황용호 선수. 나풀인 황용호 선수 아니야 4번 백현철 선수이기 때문에 클리너 트리오 이걸 계속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나인스타즈 부사 1루 선 다섯개는 조현애 일곱 아 아직 보냈어요. 저 같았으면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저기 뭐야 더그아웃에도 맞아 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또 4번 타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고 나갈 보여줄게. 네네. 그런 지금 생각으로 타석에 임해야 됩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피했는데. 일단 아웃 카운트 하나를 추가를 했고 불인 한명호 선수 아까 다이빙 캐치를 통해서 원트 파울 플라이를 다이빙 캐치를 통해서 실을 해냈던 종수를 보여준 한명호 선수 SLD로 전국 아우 좋은 물이네요. 좋은 보호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빠져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템포를 좀 느리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신진혁 선수. 이거 아우 좋은 물이에요. 아우. 야, 나 풀인 걸 아는데 저렇게 과감한 승부를 하네요. 저건 자신감이죠. 방금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아 정말로 치기는 볼이에요. 신진혁 선수 백장이 정말 부득하네요. 걸 알 텐데 이번에 목적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변화고 그렇죠 휘어지는 변화고 중견수가 아 또 떨어지는 안타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보여주고 너무 안일하게 이제 슬로우 커브식으로 놓는 변화구를 선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회냐고도 마찬가지고 아마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더 강하게 던져야 됩니다. 무조건 타자들이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그냥 집어넣는 그런 식의 변화구를 던지게 되면 타자를 도와주는 꼴이 돼요. 좌석에는 본체 뒷배 우선구 상황이 있습니다. 말루 상황이죠. 이후에는 6, 7, 8 타선이 지금 전부 교체가 됩니다. 에서 말루에서 인루에는 이제 추격의 점수를 마련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인루에 같은 경우 전타 전 이닝에서도 말루에서 지금 아쉽게 파울플라이였나요? 플라이볼로 인해서 잘루가 3개 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물론 3국 아우 좋네요. 뺏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만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네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네요. 네. 37번 지금 저분은 시합 안 나가시는 분인데 제가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37번 저분은 이제 대기 명단 없나요? 네. 아, 오늘 꼴꼴이로 오셨나요? 네, 네. 아, 근데 뭐 자기가 이제 시합 나가서 좀 열심히 뛰어주시는지 아! 안 피하네요. 네. 안 피하네요. 아까, 인후에 저 1회였나요? 2회였나요? 인후에가. 자, 밀어내기로 한 점 더 네. 추가하는 인후에. 네. 오늘은 말루의 밀어내기 상황이 벌써 두 번. 자, 말루에서는 제가 이게 안 피하, 저게 맞는 거예요. 저런 플레이가. 대회에서는 저런 플레이가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돌릴 거 아니면은, 본적으로 보면 마지막 방금도 사실 제 타자팬이 땡큐였거든요. 아 지금 신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아웃카운트는 그대로 주고 밀어내기로 점수를 주게 되면 라인 스타즈 한 점을 드디어 추가한 인후에 말루에서 자신있게 스윙. 다른 인후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공격적인 성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권정목 선수. 네, 권정목 선수예요. 교체 뒤때 권정목 선수.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타플레이어는 봐야 스타플레이어 힘을 돌려야 안타는 홈런이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쳤습니다. 자, 과감하게 자, 뭐 과감하게 돌려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우 저 화면에 잡혔죠? 열심히 뛰어가는 그렇죠. 아 드디어 저분은 제가 화면에 한번 꼭 한번 담고 싶었는데 나오셨네요. 1회부터 지금 저렇게 뛰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분도 지금 볼보이 완투 중이에요. 까지 올렸고요. 쳤습니다만 1루를 벗어난 1루 라인을
볼도 주스러 가시나요? 아 저거는 저 19번 다른 분께서 주스러 가시나요?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 나눠져 있군요. 네 이쪽 좀 타고만 좀 많이 오시더라고. 아니면 카메라에 한번 잡히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테스트라인에서 자 여기서 쳐내면 오늘의 영웅이 되는데요. 그렇죠. 와! 아 여기서 루키 삼디 자 투아웃을 헌납하는 1회 사실은 실투였어요. 바깥쪽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타자 입장은 타자는 사인을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바깥쪽인지 몸쪽인지 모르잖아요. 몸쪽 꽉 찬 볼 타자한테는 또 그런 볼로 보였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삼진으로 일단 아웃 카운트를 하나 추가한 나인스타즈인데요. 투아웃이기 때문에 뭐 바로 선구 가겠죠? 그래야죠. 19? 자신 있겠군요. 지금 투수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네. 바로 꽂네요. 좋을 때는 템포가 또 좋아요. 자 타석에는 교체 투인데 반재익 선수 자 자신 있게 뺏은 돌리기는 했는데 마음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셋이 그 어깨, 그러니까 팔꿈치가 붙은 상태에서 쓰는 것 같아요. 반재익 선수. 사실 방망이가 조금 처지면서 자꾸 로스트라이 평안하고 쳤습니다! 자, 중견수! 중견수 앞에 안타! 이야, 여기서 또 안타를 쳐내는 반재익 선수. 아, 근데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게 네. 투아웃이었는데 네. 이루주자가 네. 들어오지 못했어요. 2루주자도 못 들어왔고 3루주자만 그냥 간신히 들어왔는데 자 스타트를 안 끊었거든요 선수들이. 네네. 근데 그 전에 스트라이크 허싱 할 때는 3루주자는 이미 절반 이상 왔었고 2루주자도 스타트를 끊었었는데 네, 그리고 투수가 마인드업이니까 네. 왜 아무도 스타트를 안 끊었을까요? 자 충분히 2루주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렇죠. 좀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스타트를 끊었고 뜨는 순간 전력 질주 투아웃이니까 당연히 전력 질주죠. 전력 질주를 했다면 한 점 더 추가할 수 있는 인후였는데 와인업 상황에서는 일단 경제가 없기 때문에 3루주자나 2루주자가 멀리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맞는 순간에는 또 투아웃이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일이지만 사실 야구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플레이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로스트라이크 3볼까지 끌고 가는 반재익 가자. 자 이번에 또 들어오면은 자기만의 코스를 정해놓고 과감하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지금 노리고 이제 들어가야죠. 드리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무조건 하나를 노리고 쳐야겠죠. 야 여기서 또 볼넷 밀어내기 허용하는 신진혁 투수. 자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인후에 2회였나요? 지금 계속 기회를 많이 있었고 잔류가 계속 많이 남아있었는데 네. 네,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는 한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민우에 자 여기서 한 방을 쳐줄 수 있을지 황일구 선수 박승준 타자군요. 어 박승준 타자인데 지금 말로 상황 지금 한 두 번 세 번째 겠는데요 지금. 자 여기에서 자, 납풀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타자! 쳤습니다만, 3루치 파울. 자, 아까 2회 같은 경우는 네. 클린업 트리오 상위 타선이랑 하위 타선이 조금은 갭이 있는 팀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사실 루상에 그 전부터 나가 있는 거 보면 다 하위 타선이거든요. 상위 타선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잔루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은 볼이에요. 조금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자 신진혁 투수 좋은 볼 꽂아주네요.
왜 박승준 선수만 만나면 제구가 이렇게 좋죠? 전타도 그랬거든요. 아니, 나풀 선수들, 그러니까 1번, 5번이 나풀이잖아요. 네네. 나풀 선수를 상대할 때는 상당히 잘 꽂아놓네요. 그러니까. 박승준이. 주자 알루 자 은우의 이 찬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다석에는 앞을 박승준 선수 마운드에 친진혁 선수 오고 아 잘 참았어요 정말 잘 참았어요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본인도 아마 스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회전이 시작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지금 확실히 풀이라서 알루도 있어서 참네요 그렇죠 참하네요 이제는 투어 투기 때문에 투수가 다리 들면 그냥 도로하듯이 뛰어야 돼 스타트 걸어야 돼 스타트 걸어야 돼요 일루 주자 뭐 하고 있고 여기서 루킹 삼진 박승준 아 아까운 기회를 놓칩니다 3개째죠 지금 아 루킹 삼진 지금 두 개째인데 네. 아, 전 삼진도 만루였거든요 어쨌든 석점까지 추격하는 인후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출부 64강전 두 번째 날 D구장 첫 번째 경기 인우에 대 나인스타즈 나인스타즈 대 인우의 경기를 시장 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3회 말 나인스타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이 기록실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선수 교체 하는 양팀 이제 감독님들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심판위원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심판위원분이 이제 우리 기록위원께 그렇죠. 전달을 해드리는데 친절하게 또 우리 인후에서는 기록실까지 와서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수가 교체가 됐네요. 인후에는 교체. 선생님이 친히 오시긴 하셨지만 네. 투수가 민광준 네, 민광준 하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민광준 그치 어차피 아니군요 이제 선수가... 30번이니까 아 백승현 선수 아 백승철 선수가 올라갔군요 백승철 선수가 예 투수로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투수가 3루수로 가나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죠 자 바뀐 투수 백승철 자 다섯에는 1번 최한승 선수 바뀐 투수를 상대로 첫번째 자 1구 자, 어떤가요? 우리 프로 투수 출신인 최현정 해설위원이 보셨을 때 네, 뭐 전형적인 사회인 야구의 이제 밸런스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툭툭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살짝 뭐 이제 어깨의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회전 뭐 체중이동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상체 그렇죠. 어깨로만 툭툭해서 제구만 하는 스타일 저런 투수들이 오래갑니다 그렇죠 예. 그 사회인 야구의 그 전형적인 앞에서 손으로 때려라 하시는 네. 딱 그런 분인데 네. 저렇게 가야 오래갑니다 야구 오래하고 저런 선수들 일주일에 7게임씩이에요 맞아요 전날 완투, 아니, 전날 완투하고 다음날 다른 리그 또 선발하시거든요 저런 분들은 맞습니다 아 근데 제구가 톡톡 던지는데 제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손으로 제구를 잡게 되면은 밑에 우리 손보다 밑에 있는 하체나 상체 회전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은 제구가 이렇게 갭이 커져요. 근데 반대로 제구는 밸런스는 완벽하고 나인스타즈는 번트 자세를 항상 취해 위험했습니다. 나인스타즈는 번트 자세를 이렇게 계속 잡네요. 3번 타자 박은준 선수인데 저 사실 근데 번트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사회인 여러분들 하시기에는 손가락에 맞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게임 끝나고 저 나인스타즈 저기 우리 저 탄동이 감독한테 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또 이제 타격 모션 또 기습 번트 하려고 타격 모션을 하는 건 아니겠죠? 주자 뛰었고요. 물론 길게 송구 여유 있게 세입되는 최한승부 주자죠. 번팅을 대실 때 왼발을 바깥으로 빼서 정면을 투구를 향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발을 빼가지고 옆으로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고 열어서 대게 되면 공이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어우 좋은 볼이네요. 네.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는 백승철 투수. 자 여기에서 점수가 나인스타즈가 만약에 또 추가가 된다면 쳤습니다! 센터 방면! 중견수 7을 넘기면서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고 홈까지 타자주자 2루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나요? 어 홈까지 자 타자주자는 홈인 저는 홈까지 아주 힘들어서 쳤나요? 여기에서 3루타를 뽑아내는 박운종 타자. 사실 평상시 야구로 생각을 했으면은 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이누에 선수들이 사실은 조금 어깨가 좋은 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야에서 홈까지 두 개 한 번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4번 타자 한동희 선수 타석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동희 감독이죠? 네 감독님이 이제 4번 타자죠. 이안타 치고 있는 한동희. 자, 오늘 감독답게 모든 걸 다 안타로 만들어낸 한동희 선수가 여기에서 안타 또 한 방이면 또 한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아이, 저기는 저 새끼 저거. 약간 관중 팀인가요? 헬멧도 바꾸고 방망이도 바꾸고 본인은 이제 대타로 안 바꾸나요? 제가 끝나고 가서 물어볼게요. 네네. 반쪽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야구인데 야구를 저기 뭐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배우신 거예요? 이탈리아요? 그렇죠. 아이스 앞에 깔끔한 안타. 유학파 야구의 스타일이죠. 맞아요, 유학파예요. 아 진짜 유학파예요? 근데 조금 야구를 이제 사실 저거는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가 맞아요. 작전을 하는 거였으면 또 뛰었어요. 네, 어이구. 아이고, 네, 호수가 맞았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전인 것 같아요. 번트 지금 자세를... 작전이 이제 노아웃이었고 아니요 그 작전이 아니라 아, 번트 자세를 일부러 취하게 해서 제구를 흔들려고 예. 아우 좀.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작전일 수도 있겠네. 아니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든 타자들이 들어와서 다 한 번씩은 번트 그렇죠.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 그게 어찌는 이대요. 이렇게 이제 그린 공으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는 공을 던지는 투수일수록 가볍게 치시려고 한다고 해야 되고 거기가 먼저 돌아가면 끝까지 봐야 되고 아 뛰었어요! 이었네요. 타자는 삼진인가요? 네. 지금 호수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느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마중 나가서 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치시고 되게 한동희 선수 이제 끝나고 다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불러서 네. 불러서 한번 물어봐요. 끝내주세요 그냥. 지금 아우 좋은 분이네요. 펀트 모션을 하려다가 취소를 한 거죠. 네. 방망이를. 그러니까 네. 팀의 작전 같아요. 네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팀의 작전처럼 보이고요. 네네. 쳤습니다! 유격수! 아, 놓쳤고요. 3루주 한동희. 홈으로 홈인. 타자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이제, 공을 하나를 보는 경우 같은 경우도 작전이 있어요. 저런 작전이 있는데 어떤 투수냐면 공은 빠른데 제구가 없는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조금은 특이한 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들이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 공 빠졌어요. 주자분 엉덩이 괜찮으실까요? 운동방 앞쪽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엉덩이 계속 만지고 계시는데 오늘 카메라 감독님들 참 호흡이 안 맞네요. 어제는 같이, 좋았는데 똑같이 움직여요. 네네. 똑같이 움직이면 도대체 어떤 카메라를 잡으라는 거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텔레파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람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무빙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동시에 다 같이 움직이면 중계팀은 메인 스위처는 뭘 어떤 카메라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저희가 프로라고 중계가 아니다 보니까 서희원님이 중계를 하시면서 스위처로 지금 카메라 이제 분출되는 화면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꿔주고 계시거든요. 중계만 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못합니다. 아 공 빠졌어요. 1루 주자는 3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자, 이번에는 점수 한 점차까지 따라갔었는데 따라가는 거는 진짜 몸에 맞아가면서 어렵게 따라갔는데 네. 이렇게 쉽게 점수 뽑는 건 어렵게 뽑고 주는 건 쉽게 주는 팀이 조금 이게 좀 힘들고 사회 말수에서 지금 3점째 그래서 이제 점수 차가 이제 4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쳤습니다! 중견수, 아, 왜? 아, 이게 있어! 아, 수비가 중견수, 아, 아쉽네요. 자, 3루 주자는 홈을 했고요. 타임을 내치는. 아, 지금 중견수가 바로 자리를 잡고 잡았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놈이었는데. 이누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수비가 나왔고요. 글쎄요. 근데 대시를 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뚝 떨어졌어요. 배트 중심에 맞아가지고 타구가 살아올 줄 알았나 봐요. 아, 진짜 뛰었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로 2루. 어? 아 뭐예요? 이거 뭔가요? 2루수가 베이스에 들어와 있지를 못했어요. 아 이루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이 유격수가 잡았는데 2루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조금은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입니다. 글쎄요, 이노예가 지금까지 지금 팽팽하게 자리를 끌고 왔는데, 아, 사회 말에 지금 갑자기 급속도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하는 네. 거 베이스는 엠보싱이 아니거든요. 엉덩이가 좀 아프거든요.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엉덩이가 단련이 되신 것 같아요. 오우 세이 그게 한번 해보겠지만 자 지금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나인스타즈 점수 더 내면 이제 콜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4회 10점이거든요. 아직 점수가 안 나면 끝내기로 끝내려면 5점이 남았네요. 그렇죠. 안돼. 지금 조금 폭이나 지금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시간 제한 그래서 지금 전광판 시계로 49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마 저 시계로 하면 8시 전광이 라인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세이닝 불가가 이제 10분 전이기 때문에 50분부터는 세이닝이 못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길게 하면 이제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경기. 네. 이대로 그냥 경기 종료. 아, 쳤습니다. 2루수 가는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3루 돌아서. 3루 주자, 2루 주자도 홈인. 두 점 더 추가하는 나인스타즈. 자, 깔끔한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어차피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이닝에 끝났을 때 이번 이닝이 콜드로 끝내느냐 다음 이닝이 끝내느냐인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때 마지막 타자예요. 아 마지막 타자예요. 아 리그 모르겠네요. 리그 경기 같은 여기서 끝내는데 네. 아~ 대회이기 때문에 1루수 잡아서 1루 송구 아웃! 1루로 길게 송구! 세이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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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경기 끝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경기 종료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노웨 대 나인스타즈의 경기 나인스타즈가 12-5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4인 야구대회 비출구 64강전 둘째 날 D구장 첫 번째 경기 실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